앉아도 손으로 뱃살 안 잡히지 않아요? 접히진 않아요. 다행히 접히진 않는데. 네, 소리 들었죠. 그대는 찹쌀떡, 그대는 나의 메밀국수. 제가 보여드립니다. 8월 1일엔 이거 이렇게 해도 파이팅. 8월 1일 이거 똑같이 할게요. 그때도 이러면 저 강남 갑니다. 이모 라면 먹고 잤어요? 아니 오늘 밤샜는데? 아니 그냥 살이 쪘어. 아니 그냥 살이 쪘어 내가. 하여튼 내가 살이 겁나 쪘어요. 제가 고2 때 최고 몸무게 찍었거든요? 그때야. 네, 그래서 제가 저번에 5월 1일에 여러분 제가 3개월 동안 다이어트해서 제 리즈 시절 몸무게 9kg 못 빼면 제가 벌칙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. 그래서 벌칙을 그때 저희가 투표를 했어요. 만약에 제가 8월 1일에 몸무게를 쟀는데 제가 옛날에 승무원 처음에 할 때 몸무게가 아니면 강남에 램 코스프레를 하고 남자 20명의 번호를 따야 된다 이 벌칙을 걸었어요. 그 램 코스에다가 그 메이드복을 입고 와. 심지어 강남에 완전 직장인 막 되게 멀쩡한 사람밖에 없고 막 좀 삭막하잖아. 거기에서 그 옷을 입고 번호를 물어봐야 돼. 그걸 하는 진짜 살을 빼지. 그냥 살을 빼지 그냥. 그 벌칙은 안 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.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1월 4일인가 1월 5일인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. 저 유튜브에. 보이시나요? 별로 기분 좋은 영상은 아닌데 그 영상 보면 기분이 딱 한 가지 좋아. 정말 아픈 영상인데 그때 살이 빠졌었어요. 그때는 아마 3-4kg 정도 빠졌을 때예요.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그 얼굴 살이랑 막 이런 게 느낌이 되게 다르게 좀 살이 쪘으니까.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막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고 막 이러냐면 이번엔 진짜 해야 돼. 나 진짜 진짜 시급해. 이거 올해는 진짜 하고 싶어 진짜. 나 진짜 시급해. 이렇게 벌려놔야 돼. 민망해서라도 해야 돼. 왜냐면 30전에 살 한번 빼고 싶어. 방송하면서 맨날 뭐 야식 먹고 막 먹는 게 막 낙이라서 맨날 먹고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는 거야. 그래도 20대 마지막 20대 예, 네, 그래 20대 마지막인데 20대 마지막까지 이렇게 통통하게 살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아 맞다. 그리고 저 여기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있나요? 하나 있어요. 여러분 지금 보세요. 이게 다이어트 공약을 저번에 걸고 지금 걸려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전 또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. 이거 보세요. 다이어트 공약 8월 1일까지 승무원 시절 몸무게 약 9kg. 약 9kg니까 10kg도 약 9kg예요. 빼지 못하면 벌칙 수행. 8월에 램 코스프레하고 강남 약팅 번호 20개 따기. 다이어트 성공 시 미션이 있는데 나라 SK 광고를 따라하고 인증하면 972개, 모찌 살아있으면 300개. 그리고 뜨뜨보다 몸무게 더 빼면 만개? 뜨뜨 몸무게 제가 알아올립니다. 이건 진짜 알아. 내가 만약에 성공하면 뜨뜨보단 덜 나가지 않을까? 지금 이거 총 다 하면 총 성공 시 51,972개. 그래. 야 이걸 위해서로 다이어트하면 이렇게 나준다는데. 와 여러분 제가 제 큰 그림이 있어요.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미션이 하나 더 걸려있어요. 그게 뭐냐 연애. 그냥 이거 말로 할게요. 제가 올해 안에 남자친구 1코인 한 명 사귀어서 두 달 이상 사귀면 5만 개 걸려있어요. 한 달 더 사귈 때마다 5천 개씩 추가. 그래서 남자친구를 8월까지 살을 빼고 그때 남자친구를 구하는 거야. 남자친구는 두 달 후 확정적으로 버려. 아니 아니 한 달 더 사귈 때마다 5천 개 추가라니까? 계속 사귈 거야. 헤어지자고 하면 막 잠수 탈 거예요. 예. 한 달 유지할 때마다 5천 개예요. 예, 그때 걸렸던 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사귈 거예요. 쭉 계속 forever. 네 그래요. 뭔가 비참한데 말할수록 게임이나 하자. 지금 괜찮은데 왜 빼? 이게 케미라 가능한 건지 실제로는 오야. 예. 아니 그 내가 느껴. 그래서 이번에 꼭 성공하겠습니다.